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선시대 여성의 초상화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공주라고 다를 게 없겠죠. 조선의 공주의 초상은 바로 당장 기억나는 게 없네요. 그 와중에 남아있는 초상화.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딸 경신공주입니다. 정종과 태종의 형제이자 세종의 고모죠. 1404년 시아버지인 이거이가 모반을 품었다고 해서 태종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되긴 했지만 이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. 여튼 경신공주의 역사적인 다른 기록들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초상화는 남아있죠. 먼저 청주 이씨 가문에서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한 초상화의 원본을 보시겠습니다. 윗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얼굴 생김새는 꽤 파악이 되네요. 그리고 이번엔 훼손된 부분을 복원한 복원본입니다. 역시 얼굴의 개성이 꽤 파악되네요. 아버지 태조의 어진과 비교해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으로 실제 얼굴로 한번 실사화해보겠습니다. 현재 초상화가 대강 중년에서 노년 사이의 나이로 보이는데 조금 젊은 버전으로 실사화해보고 이후 더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으로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젊은 시절 두 장. 오, 느낌이 있습니다. 원본은 과하게 이목구비가 얼굴 안쪽으로 몰렸는데 그건 지난친 특이 형태의 그림 때문인 것 같고 실사화된 그림이 더 정상적인 이목구비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. 원본과 실사화 그림의 눈끝이 다른 것은 AI가 원본의 눈매를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눈처짐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원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버전 한 장. 눈이 확실히 처지고 주름이 훨씬 많아졌으며 살도 훨씬 더 찌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럴듯하네요. 마지막으로는 현대시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한 버전입니다. 이 정도 나오네요. 어디선가 주변에서 흔히 본 듯한 얼굴 같기도 합니다. 전반적으로 원본 초상이 팔자주름과 눈처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보면 꽤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재미로 즐겨주시고 기타 다른 초상화의 인물들도 한 번씩 실사화해보겠습니다. 이상 경신공주의 AI 실사화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